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주시 중앙도서관 어린이 자료실 사서 선생님이에요. 지금도 리모델링 중인 도서관 안에서는 얼마나 기다려야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 하루하루 손꼽아가며 기다리고 있답니다. 여러분에게도 보고 싶어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나요?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의 집콕 책놀이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할 책은 문진아 작가님이 쓰고 북극곰 출판사에서 나온 버찌잼 토스트라는 책이에요. 벚나무 공원에는 작은 토스트 가게가 있어요. 토토는 오랫동안 이곳에서 토스트를 만들었어요. 어느 여름날 토토는 모모를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여행을 하는 중인가 봐요. 네, 여기 버찌는 정말 맛있네요. 토토에게 찾아온 모모라는 친구. 그렇지만 모모는 내년 여름에 또 만나자 라는 말을 남기며 긴 여행을 떠납니다. 계절마다 오는 모모의 편지만이 토토에게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었는데요. 과연 두 친구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도서관에서 이 책을 꼭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의 책놀이는요. 모모가 자신을 기다리는 토토에게 보냈던 편지처럼 여러분이 누군가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담긴 편지를 열기구에 넣어 띄워보내려 해요. 여러분은 누구한테 편지를 쓰실래요? 그럼 오늘의 책놀이 시작해 볼까요? 먼저 풍선을 적당한 크기로 불어주세요. 혼자 풍선을 묶는 게 어려운 친구들은 주변 어른들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끈은 10cm에서 15cm의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4개를 준비해 주세요. 종이컵에는 보고 싶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예쁘게 꾸며주세요. 종이컵 안쪽 네 부분에 끈을 테이프로 고정해 주세요. 끈의 반대편은 풍선의 네 부분에 테이프로 고정해 주세요. 풍선 꼭대기에는 낚싯줄을 동그랗게 말아 고리 모양으로 붙여주시면 내 방문 앞이나 원하는 곳에 걸어둘 수도 있답니다. 풍선을 유성 매직이나 스티커로 예쁘게 꾸며주세요. 열기구가 완성됐으면 이번에는 열기구 안에 넣을 편지를 완성해 볼게요. 편지지에 보고 싶은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가위로 오려서 둘둘 말아 실로 묶어주세요. 편지를 열기구 안에 담아주면 완성입니다. 오늘의 책놀이 재미있었나요? 이 열기구 안에 여러분이 보고 싶은 사람에게 쓴 편지를 넣어 보내보세요. 분명 그 사람에게도 여러분의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날아가 닿을 거예요. 우리도 도서관 문이 다시 활짝 열리는 그날까지 보고 싶고 그리운 마음을 열기구에 담아 기다려보아요. 그러면 우리들도 곧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항상 재미있게 책놀이하고 후기 올려주는
유주야, 설아야, 시아야 고마워. 잘 보고 있니? 여러분이 남겨주는 후기가 저에게는 참 많은 힘이 된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미있는 책놀이로 만나요. 안녕.